2018 크라운의 탭의 32강전 10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송지훈 선수와 최재형 선수의 경기이고요. 옥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국하는 두 선수는 좀 비슷한 느낌의 두 선수인데요. 네. 연령대도 비슷하고 네. 또 성적도 또 꾸준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기사들이에요. 네, 두 선수 모두 KB 바둑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입단도 같은 해에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성적도 비슷비슷하게 이제 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전도 유명한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둑 스타일도 사실 좀 닮은 점이 있어서 두 선수 모두 힘이 아주 좋은 네. 바둑으로 정평이 나 있고요. 항상 이제 재미있는 바둑을 두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주 좀 치열한 바둑 또 어쩌면 좀 정말 난전, 정말 재밌는 바둑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두 선수의 대국을 중계하다 보면 저도 손에 좀 땀이 날 정도로 네. 흥미진진하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두 선수의 대국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2018 크라운 해태베는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시간 누적 방식의 피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한 수가 두어질 때마다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네, 피셔 방식이 사실 그렇게 많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 피셔 방식을 시합을 하면서부터 이 피셔 방식으로 연습을 하는 연습 대국을 하는 이 선수들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또 피셔 방식의 대회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연습하게 되겠습니다. 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은 1,200만 원이 주어지고요. 한국기원 소속 만 25세 이하의 기사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올해는 이제 1993년생 박정아 선수가 올해 이제 마지막 참가가 되겠죠. 오정아 선수도 1993년생인데 네. 박진영 선수에게 패하면서 아, 드디어 졸업했다 이런 말을 좀 남겼더라고요. 네. 자, 예선전은 스위스 리그로 총 5판이 두어졌습니다. 남자조에서는 24명, 여자조에서는 6명이 선발이 되었고요. 예선전이 끝나고 본선전은 32강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이 10번째 경기이고요. 네, 결승은 3번 승부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전기 우승자 박정환 구단과 준우승자 신진서 구단이 전기 시대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32강전 대진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대국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대국할 선수들은 최재형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국이고요. 네, 8강, 이제 16강에 벌써 9자리가 확정이 됐고 오늘 네. 이제 10번째 대국이고요. 16강 전에 진출한 선수들의 이름을 보니까 어마어마한데요. 네, 뭐 웬만한 세계대회 못지않은 박정환 선수가 올라와 있고 이동훈, 신진서 뭐 이런 선수들, 변상일 선수 다 이제 한국 랭킹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고요. 또 그 아래 이제 아직 대국을 치르지 않은 선수들도 지금 상당히 강한 선수들 많이 남아있죠. 네, 우측에 나연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국도 흥미진진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김채영 선수가 처음으로 16강 진출을 했고 네. 오유진 선수도 김성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을 했습니다. 네, 최재형 선수와 송지훈 선수 옆에 박하민 선수와 강우혁 선수의 승자와 16강전을 펼치게 되겠는데 오늘 두 선수의 대국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32강전 총 9번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대국이 있다면 어떤 대국을 뽑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강자들이 좀 고생했던 바둑이 기억이 남는데요. 박정환 선수도 사실 상당히 그랬죠. 고전하다가 이겼고 또 변상인 선수도 문민종 선수를 상대로 고생고생하다가 이제 한집반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강자들이 노련미 또 그 경험을 보여주면서 16강 진출은 했습니다만 결코 이제 신예들의 실력이 뭐 지치지 않는다. 네, 상당히 강한 실력을 갖췄고 언제든지 한 칼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뭐 이제 초속기 기전이기 때문에 좀 이변도 있고 좀 실수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바둑 내용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패기 넘치고 좀 젊은 바둑을 둔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좀 여자 선수들의 네. 대국을 좀 아무래도 더 눈여겨보게 됐는데 네. 9번째 경기인 오유진 선수와 또 김성기 선수의 대국에서도 오유진 선수가 또 승리해서 16강에 진출을 했잖아요. 네, 뭐 그 오유진 선수도 그렇고요. 또 김채영 선수도 이제 먼저 16강 진출을 했는데 두 선수가 바둑 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그 피셔 방식에 대한 준비도 상당히 잘 해온 것 같고 네. 바둑 내용도 큰 실수 없이 아주 충실한 내용의 바둑을 두기 때문에 결코 16강에서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뭐 이제
아직 그 김영은 선수도 아직 남아 있고 아, 우정아 네. 선수는 이제 탈락을 했지만 여자 선수들이 올해 크라운에테베에서 좀 일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내용을 보면 결과가 아니라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국가대표에서 훈련을 또 열심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 선수뿐만이 아니라 좀 육성군 선수들도 앞으로 성장할 기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저 대회 이제 시작하면서 좀 다크호스를 뽑아달라는 질문에 제가 이제 네. 박상진 선수와 문민중 선수의 두 아, 명의 네, 이름을 그런가요? 들었었는데 아쉽게 문민중 선수는 이제 그 변상희 선수에게 네, 첫 아쉽게 판 아쉬운 패했고요. 패배를 당했고 박상진 선수는 16강전에서 신진서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이두 선수는 크라운에테베 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눈여겨봐야 될 선수 같고요. 뭐그 선수들을 제외하고서도 사실 지금 기회만 주어지면 또 시합 기회만 충분히 주어지면 얼마든지 더 좋은 모습, 더 성적을 낼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국가대표에서도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고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들도 사실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크라운에테베 같은 이제 고마운 시합이죠. 예선에서 정말 다섯 판의 귀중한 시합 기회를 얻고 또 계속해서 좀 시합 기회만 많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 많은 선수들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대국할 선수는 송지훈 선수와 최재형 선수인데요. 이 송지훈 선수는 지금 국가대표인 거죠. 네, 송지훈 선수도 이제 육성군으로 2015년에 입단하자마자 육성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육성군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요. 또 네. 육성군을 졸업할 때쯤에서 또 육성군의 누적 성적으로 인해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를 해서 또 국가대표로 뽑힌 케이스고 지금 뭐 국가대표에서도 정말 강한 쟁쟁한 선수들과 함께 경쟁을 하면서도 이제 탈락하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지금은 오히려 또 1조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아, 1조라면 뭐 그런가요? 신진서 선수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랭킹 10위권 이내 선수들과 같이 경쟁을 하고 있고 이 선수가 랭킹도 많이 올라갔죠. 25위이기 때문에 점점 뭐 해가 거듭될수록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GS 칼텍스의 예선전이 열렸잖아요. 네. 최재형 선수는 아쉽게도 이제 예선 결승에서 패했는데, 이 GS 칼텍스배는 또 초속기 대회예요. 네. 지금 이 대회는 피셔 방식이지만 그 대회는 10분의 40초 3회 네. 대회인데, 선수들이 속기 전에 좀 어떤가요? 뭐 전에도 속기 시합이 또 많이 있고 또 바둑리그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 오늘 이제 대국한 두 선수가 모두 예선 결승에서 패했고요. 최재형 선수는 최철환 선수에게 또 송지훈 선수는 강동인 선수에게 좀 그렇습니다. 아쉬운 이제 강자들에게 패했기 때문에 좀 본인들에게는 아쉽고 그래서 더더욱 오늘 대국에서 좀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테고요. 이제 송지훈 선수 말씀을 드렸고 최재형 선수 말씀을 또 드리자면 이 선수가 이제 신예 기사들 가운데서는 가장 이제 좀 한방이 있다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바둑 자체가 상당히 거친 흰바둑입니다. 두 선수가 동일하게 흰바둑을 두는데 송지훈 선수는 좀 끈기를 갖추고 또 이제 뭐 전투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최재형 선수는 초반부터 거침없이 이제 주먹을 아, 퍼붓는 그런가요? 스타일이기 때문에 두 선수는 아마 오늘 바둑 뭐 아직 시작이 되지는 않았지만 최재형 선수가 먼저 전투를 걸어가면 송지훈 선수가 옳다고 나면서 이제 전투가 되는 바둑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최재형 선수는 이제 같은 해, 송지훈 선수가 같은 해에 입단을 했고 바둑도 재밌게 두지만 이 선수가 또 사활 창작에도 상당히 재능이 아, 있어서 그런가요? 네 정말 뭐 절묘한 사활 문제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저도 뭐 보고서 감탄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여러 방면으로 좀 이제 재능이 많은 선수고 바둑으로 이제 한 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한 방에 걸리면은 뭐 상대가 아무리 강자여도 최재형 선수 스타일에 걸리면은 사실 정말 뼈를 추리지 못할 정도로 펀치가 좋은 선수입니다. 오늘 정 대국은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네, 두 선수의 대국을 보다 보면 상대가 정말 그 어떤 강자라도 본인만의 바둑을 좀잘 두는 기사들이라고 많이 느꼈던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의 힘에 좀 자신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도 하고요. 송지훈 선수는 제가 이제 입단하자마자 육성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거의 4년 가까이 봐왔는데요. 이 선수가 이제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바둑 자체를 워낙 좋아해요. 즐기고 좋아합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프로기사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렇게 막 바둑이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이 선수는 정말 좋아서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제가 본 젊은 기사들 가운데서는 복귀를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사실 아, 복귀라는 게또 좋은 네, 공부잖아요. 가장 좋은 공부 중에 바둑을 열심히 두고 복귀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인데 제가 4년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도 복귀를 가장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발전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역시 지금 순조롭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선수도 앞으로 더 기대되는 기사입니다. 네. 그리고 최재형 선수는 사활을 만드는데 또 능하다고 들었는데 또 프로 기사들 중에서 또 사활을 만드는데 또 재능 있는 기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선수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젊은 기사들 가운데서는 얼마 전에 이제 홍무진 선수와 송규상 선수가 사활집을 내기도 했었고요. 또 그전에는 김지석 선수가 정말 초난해한 사활집을 내기도 했었고. 그 사활집을 보니까 표지가 참 예쁘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네,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김명우 선수도 또 사활 창작 좋아하고요. 그런가요? 요즘에는 사활 많이 좀 만드는 선수들이 많아졌고 이제 최재형 선수도 좋은 문제도 주옥 같은 문제들이 많아졌으니까 앞으로 이 선수들의 작품이 공개될 날이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최재형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32강전 10번째 경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송지훈 선수와 최재형 선수. 크라운 헤탭의 32강전 10번째 경기입니다. 오유진 선수와 김성기 선수의 대국도 그랬는데 흑백에 맞춰서 옷을 이제 안 그래도 저도 그 말씀을 네, 드리려고 했는데요. 색깔을 맞춰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송지훈 선수 2015년에 입단한 1998년생입니다. 2017년도에도 크라운 헤탭의 본선 4강에 진출을 했고요. 당시 신진서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자, 최재형 선수. 올해 27승 28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나 송지훈 선수와 같은 해 2015년도에 입단했고 1997년생입니다. 최재형 선수는 작년에 크라운 헤탭에 진출했고요. 본선에 진출했고 32강전에서 한승주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두 선수 또한 피셔 방식에 많이 적응을 했을 테고요. 네, 뭐 예선을 또 다섯 판을 치렀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좀 익숙할 것 같아요.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수의 대국을 보다 보면 정말 화끈하다라는 말이 계속 떠오르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두 선수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도 아주 친하게 지내는 기사들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반상에서는 뭐 전혀 이제 양보가 없겠죠. 송지훈 선수도 올해 많은 대국을 치렀네요. 42승 25패. 두 선수가 같이 이제 2015년 초에 1월에 입단을 해서요. 바로 이제 3월부터 국가대표 육성군에 들어와서 같이 한 1년 넘게 공부를 했었고 최재형 선수는 이제 나이가 차서 육성군을 졸업해서 나갔고 송지훈 선수가 한살 어리기 때문에 1년 더 육성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서 지금은 송지훈 선수도 국가대표에서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쟁쟁한 선수들 틈에서도 경쟁을 하면서 계속 살아남고 있기 때문에 실력도 입증이 됐고 또 랭킹도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벌써 25위이고 아마 이 선수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훈련하고 지금처럼 한다면 좀더할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되고요.
요즘에는 3-3 침투 하면은 우변 쪽으로 막고 나서 이제 우변을 건설하는 바둑이 좀더 많았었는데 이렇게 두는 바둑도 많이 네. 두어진 바는 있죠. 자, 이렇게 두면은 네, 이것도 많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변 쪽으로 막으면 우변 모양 건설 쪽에 좀 뜻을 드는 수고 이것도 백이 쉽게 둔다면 아, 붙여가는 건 이제 이건 공부량을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모양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가 많이 되었느냐. 네. 이거는 이제 둘 다 자신 있다는 뜻이네요. 저는 자신이 별로 없거든요. 이 변화가 거의 바둑판 지금 우상귀의 4분의 1을 차지할 네. 정도로 큰 변화가 나오는데요.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사실 최근에도 제가 며칠 전에도 선수들이 이 모양에 대해서 뭐 저는 확실히 이제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모양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요. 자, 두 선수는 뭐 그냥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두네요. 네, 저도 지금 배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보고요. 한칸 띤수로 민수는 많이 봤고 거기부터 나오는 변화도 보기는 많이 봤죠. 네. 제가 둔 적은 없지만. 근데 지금 두 선수 모두 그냥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당연한 이 정석이라는 듯이 두고 있어서 네, 뭐 제가 해설을 할 자격이 있는가. 자, 단수를 치면 확실한 건 단수를 치면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길 끊어서 이렇게 끊겠다는 뜻이네요. 네. 네, 이거 하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끊는다면 누가 좋을까요? 지금 백이 피했죠. 이렇게 빵따냄도 크지만 석점이 잡히면 잡혔던 돌이 넉점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 1단락이 됐습니다. 뭐 두 선수는 당연히 이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정석이다라는 손길로 뒀고요. 네. 자, 이거는 궁금하네요. 뭐 두 선수 모두 서로 빨리 뒀다는 건 알고 있고 둘 다 둘만 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뒀겠죠. 우선 실리는 20집은 최소한 백이 차지를 했고 흙은 바깥쪽이 엄청나게 두텁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네요. 흑백 중에 네, 흑백 중에 좀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 목진석 해설위원은 흙을 가지실 것 같고요. 네. 저는 네, 저는 좀 흙으로 네. 두고 싶네요. 글쎄요, 일단 아무래도 주도권을 가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흙을 가질 것 같고요. 네. 두 선수의 기풍에 맞게 본다면 두 선수 다 원래는 흙을 좀 가지고 싶어 하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네. 흙이 화점 자리에 있던 곳에서 백이 지금 한 20집 정도 났을까요? 네, 20집은 착실하게 난 것 같아요. 나중에 흙이 좀 끝내기 하면서 득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좀 남아있습니다. 끊어 잡으면 나중에 뭐 일선 젖히는 끝내기도 남고 해서 거의 딱 20집 정도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20집인데 저는 그냥 이런 모양을 보면 딱 일감 그냥 딱 직감으로 흙으로 두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네. 백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죠. 벌리는 정도로 갈 것인지 뭐 바로 이런 곳을 붙여서 둘 것인지 네, 침착하게 벌려갑니다. 백은 이 흙의 큰 모양을 좀 효과적으로 제한시키면서 실리로 앞서 나가는 쪽으로 판을 짜나가야 되겠고요. 네. 이대국은 우상귀 흑세력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AI는 흑이 조금 좋다고 나오네요. 그렇군요. 일감은 뭐 여기 들어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이제 벌린다면 낮게보다는 높게 두는 수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높게 두면서 이쪽 침투하는 수와 우변을 계속 키우는 수를 볼 수도 있겠고요. 낮게 두는 것이 보통 때는 많이 두어지는 수입니다만 지금은 우변에 모양을 펼친
형세이기 때문에 뭔가 중앙 쪽으로 이제 힘을 싣고 싶기도 합니다. 네.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높게 두네요. 송지훈 선수는 이제 균형이 잡혀 있고 또 이제 행마에 좀 보통의 기사보다 좀 더 강수, 좀 더 힘이 가미된 바둑을 둔다라고 한다면 최재형 선수는 초반부터 강펀치, 초반부터 정말 이 적극적으로 판을 짜나가거든요. 좀 더 이제 전투적입니다. 최재형 선수가. 그런데 우병은 어떻게 지우는 건가요? 바로 침투를 한다면 여기서부터 응수를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받아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행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나 아니면 이런 곳 벌려서 모양을 잡는다든지. 우상기의 이선 젖혀져 있는 교환이 조금 악수가 되어 있어서 네, 꽤 악수죠. 우변 모양을 어떻게 지워야 될지가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한 칸 뛰는 것도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같이 모양을 키우면 아무래도 흙은 바로 큰 모양으로 집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많고 네. 백은 아직 좀 허술한 공간이 많아서요. 뭐 이런 곳 지키는 것도 훌륭한 한수입니다만 우선은 좀 겁나긴 겁나죠. 흙의 모양이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것이 백도 부담입니다. 역시 오늘 바둑은 기대가 되네요. 초반부터 네, 뭐 재미있는 모양이 나오죠. 지금 흙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건데 여기를 받는 거는 흙이 이렇게 두터운 모양을 쌓아놓고도 이제 삼선으로 받기는 좀 내키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하고 또 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씌워서 잡으러 올 배짱이 있느냐, 담력이 있느냐 이거는 안에서 살면 흙이 가죽장사밖에 아니다. 흙으로 하여금 지금 선택을 하도록 숙제를 내줬습니다. 감각적인 한 수라고 봐야겠죠. 이 수는 네. 모든 수를 다 읽기도 어렵거니와 좀 감각적으로 흙에게 좀 난제를 내주는 의미가 있고요. 어렵네요. 네. 자, 아예 네 모르면 손 빼라. 네. 여기는 먼저 이쪽 을 건드려서 여기가 결정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우변 쪽을 결정을 하겠다. 역시 좋은 작전입니다. 선택이 어려우면 다른 곳에서부터 이제 흐름을 구하는 것이 지금은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서도 백이 받는 수 또는 씌우는 수 모두 있겠습니다. 흙은 하변에 있는 백돌을 같이 좀 공격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들어간 수의 의도 자체가 이 한 점을 외롭게 만들어서 네. 가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한 점을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양쪽을 엮어서 양쪽을 이제 띄워놓고 공격을 하자. 단곳만은 공격이 어렵지만 공격의 목표가 두 개가 생기면 훨씬 수월합니다. 공격이. 그런 의미에서 백도 이도를 이 하변에 있는 한 점을 좀 좌하 쪽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수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수는 그냥 제 느낌에는 별로 같아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는 아니고 안 그래도 사실 백이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이도를 공격하면서 양쪽을 엮어가고 싶은데 이거는 보통은 이제 협공의 의미로 두는 수이지만 지금 좀 가벼운 선택이 낫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냥 받던지. 자, 발빠른 진행을 펼쳐갑니다.
최재형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32강전 10번째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송지훈 선수와 최재형 선수의 대국입니다. 두 선수는 2015년도에 한번 대국을 해서 송지훈 선수가 이긴 바 있고요. 네, 2018년 성적은 42승 25패. 최재형 선수는 올해 2018년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는 못하네요. 패점이 하나도 많습니다. 네. 자, 랭킹은 송지훈 선수가 25위 많이 올라갔죠. 자, 좌상 쪽을 걸치니까 또 한 번 손을 뺐어요. 네. 최근 사실 트렌드가 걸칠 때 받지 않는 게 트렌드이긴 한데 이제 받는 것은 아마도 흙이 좌변 쪽 모양을 건설하는 게 싫었다라고 풀이가 되기도 하고요. 우선은 예전 같으면 사실 걸치면 받는 수부터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안 받는 수부터 먼저 생각을 하니까 참 바둑의 좀 패러다임이나 이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는 부분적으로 아주 좋은 자리죠. 흙이 한칸 뛰어나간 거나 하면 여전히 사방이 흙이 두텁기 때문에 사실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모를 정도로 흙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장면에서 날일자의 체면도 살릴 겸 여기를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날일자가 괜찮은 곳에 와 있습니다. 네. 자, 흙의 강한 곳으로 붙여가면서 상변에 있는 흙돌을 좀 중복을 시켰고요. 네, 중복으로 만들자라는 뜻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보이네요. 젖히면 늘어서 우선 백의 의도는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나가야 흙의 세력도 좀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어렵네요. 저도 지금 흙이라면 어떻게 두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동석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아니라 이렇게 두고 이제 방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두고 붙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변화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흙이 확실히 중복이고요. 백이 좌변 쪽으로 벌려갈 수 있다면 이렇게 두는 것도 지금 백이 보통은 여기서 이제 뭐 받거나 지금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거의 사라진 정석이긴 하거든요. 붙일 때 끼어 이은 수 본 적 오래됐죠. 붙일 때 끼워 이은 것과 환원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평소에는 흙의 형태가 좋아서 백이 좀 꺼리는 정석이지만 지금은 흙이 중복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3-3 자리 또한 요처이죠. 네. 자, 벌리면 이 돌은 언제든지 끊는 수가 들어서 좀 탄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잡거나 하면 위쪽에서 듣고 또 아래쪽으로 받더라도 최소한 이 찝는 수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손 뺐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이 탄력이 있어서 별로 공격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발빠르게 백이 실리를 차지해 나가고 있어서 불만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지훈 선수는. 이 바둑은 결국 우변 쪽이 좀 매우 중요하거든요. 실리는 당연히 백이 앞서고 있죠. 많이 차지해두고 있고 흙은
계속 우변을 어떻게 돌지를 좀 고려를 하고 두어야 됩니다.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백한점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네. 관건이 되겠고요. 그래프는 이제 거의 뭐 그냥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실전 심리라면은 이제 송지훈 선수 입장에서 조금 조금이나마 이제 점수를 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면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걸쳐갔을 때는 사실 흑의 의도가 하변을 먼저 물어보면서 작전을 구해서 이쪽에서부터 싸움이 번져나가는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네. 걸쳤을 때 이제 한번 손을 빼면서 그 그림은 이제 없어졌죠. 흑의 입장에서는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기가 어려워졌고 대신 좌상 쪽에서 그 대가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좌상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보니까 흑이 당장 마땅히 이제 이 백을 강력하게 공격하기가 어렵다면 이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는 이제 흐름 자체가 뭐 공격을 통해서 우변 쪽으로 번져나가는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은 이 바둑을 어떤 스토리로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 집바둑으로 가게 되면 흙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은 실마리를 공격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네요. 그래도 그쪽은 안 줄 줄 알았는데 잘 떠오르지는 네. 않는데요. 네, 이게 싫었던 것 같아요. 뭐 뛰거나 뭐 압박을 해도 평소에는 잘 안 도와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를 찝는 순간 늘 수가 없는 게 이게 축입니다. 지금 여기 초반에 두어졌던 수가 정확하게 축머리에 와 있어요. 그 얘기는 아무리 공격을 하고 싶어도 백이 그냥 찝고 막는 순간 이 돌이 없을 때 100% 살았기 때문에 네. 백이 그 수를 두기 전에 근거를 쫓아서 밖으로 내몰자. 또 밖으로 내몰다 보면 이 돌이 덩치가 커지면 또 우변 쪽에까지 흙이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공격으로부터 실마리를 풀었고 백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일감은 뭐 이런 곳 가면서 중앙 쪽으로 빨리 달아나는 게 일감인데요. 선수 우상귀 정석이랄까요? 이 정석에서 벌어두었던 시간을 지금부터 다 네. 소비를 합니다. 지금 끊어서 물어보는 것도 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응스타즈인이거든요. 이렇게 찝는 건 여기 하나 아 그냥 찝습니까? 이게 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보통은 축이 불리하면은 뭐 흙도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축이고 송지훈 선수는 그냥 이 부근에서 바로 자리를 잡자. 또 호구를 치는 건 또 여기 미는 게 하나 듣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응수타진이네요. 네. 거기까지만 해두고 나중에 언제든지 끼워 이으면은 탄력이 많이 붙거든요. 핵 모양의 약점이 또 생기고요. 네. 지금 핵만은 송지훈 선수가 조금씩 두기 편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이 여기서 작전을 먼저 펼치지 않고 좌상 쪽을 하나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걸쳐갔는데 백이 손을 빼고 이 자리까지 또 차지를 하면서 집으로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상 백돌에 대해서 지금 흑이 공격을 공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지금 공격당할 돌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점을 지금 백이 압박하면서 행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백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흑이 백도를 괴롭히지 못하고 그냥 서로 각생하고 안정을 취하는 정도가 된다면 흑은 계속 부담이죠. 집으로는 네. 뭔가 뒤쳐져 있는 것 같고 이도를 공격해야만 되는데 이제는 단군마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좀 일직선적인 단군마를 공격하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의 전투가 중요합니다. 백을 두텁게 안정시켜주면 흑이 불만이고 또 강하게 공격하자니 흑도 지금 당장 핵마가 쉽지 않아요. 미는 거는 가만히 는다고 하더라도 흑도 약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입구자로 비켜서 받으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네. 제 이도를 안정하는 데 있어서는 안정적이긴 한데 백이 계속 행마를 주도해 나가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도는 이제 전혀 공격 대상이 아니고 네. 자연스럽게 백의 행마가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럽죠. 좌기도 지켜지고요. 네. 흑의 입장이라면 조금 고민이 되겠습니다. 네. 뭔가를 역시 뭔가 펀치를 보여주려고 네. 하나요? 최재형 선수가 이 도를 잡으면 뭔가를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기대 이상의 것을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어서 자, 지금 이건 정말 이건가요? 막으면 젖히고 네, 호구 쳐서 건너가서 이도를 차단을 해서 공격하는 뭔가 이런 이 강공 이런 펀치에 이 능숙한 선수거든요. 최재형 선수가. 근데 지금 작전은 그렇게 두기는 좀 어렵겠네요. 아, 자 막았고요. 다시 또 끊을까요? 지금은 끊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미는 거는 이렇게 됐을 때 이 교환이 오히려 백의 모양을 정리시켜준 의미가 있고 깔끔해지네요. 네, 흑은 자충이고요. 지금은 이 두 점을 버리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끊고 늘어서 중앙 쪽으로 두어야 됩니다. 뭐 정말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싸바르더라도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이렇게 두고 좌변 흑돌이 안정을 할 수는 있겠죠. 안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은 끊는 한 수예요. 자, 역시 두 선수는 네 피하지 않죠, 전투를. 네. 저는 백 쪽에서 막은 수가 그냥 늘어서 두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역시 두 선수는 한 수 한 수에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백도 느는 자세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한 칸 뛰면 물론 이 수상전 자체는 105분 남았습니다. 흑이 잡힐 가능성이 크겠죠. 다만 여기 막는 수가 절대 선수고 네. 전 이것만 하더라도 흑이 얻어낸 건 낼 수 있는 건 얻어냈고요. 그것이 싫어서 뭐 이런 곳을 나간다면 이거는 완전 다른 전투 양상이 되죠. 백도 이 전투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송준 선수는 중앙은 어차피 아무리 두터워도 나중에 내가 들어가면 공배다. 오직 실리만이 현찰이다. 지금 이런 자세고요. 우상귀와 좀 비슷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네, 확실히 지금 천실리 후타게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작전이 이제 와서 두 점을 살릴 수는 없겠고요. 네, 살리는 그림은 어렵고요. 중앙을 어떻게 틀어막을지를 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쉽게는 여기를 단수치고 막는 것은 절대 선수니까요. 이렇게 두고 이제 뭐 이런 곳을 공격하는 작전 또는 아래서부터 근거를 뺏고 공격하는 한국 작전. 5분 이게 남았습니다. 가장 쉽기는 한데 우선은 역시 또 실리를 뺏겼기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초조할 수는 있죠. 네. 공격이 실패하면 바로 집 부족이 될수 있으니까. 네, 네, 역시 뭐 깔끔하게 우선은 풀어막습니다. 자, 여기서가 문제죠. 그게 다음 한 수가 정말 이 선택의 기로입니다. 중앙 네. 쪽으로 씌워서 공격을 하느냐, 아니면은 근거를 뺏고 근거를 뺏고 여기 벽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이제 주장이네요. 중앙으로 뛰어 나와주길 기대하는 거죠. 네, 뛰어 나왔을 때 멀리서나마 이 두터움이 힘이 되어주고 있고 벽이 되고 있다. 105분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좋죠. 두칸 뛰면 지금 이거 혹시 두칸또 끊어질까 뛰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세재원 선수님 뭐 이런 식으로 가르고 나올 거거든요. 네. 실제로도 사방이 워낙 두터워서 지금은 가장 안전하게 그렇다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부쩍 끊지는 않겠죠. 이거는 네 이렇게까지는 못뜰것 같고요. 자, 이두 점이 하변에 있는 백과 연결이 되면 안될것 같은데요. 최대한 차단을, 네, 지금 여기 두는 것도 차단과 동시에 아직도 여기 늘어서 움직이는 이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한 수만 더 놓여지게 되면 그 다음에 늘면 강력하니까요. 차단을 하면서 계속 공격을 노림과 동시에 백이 자세를 잡는 동안에 늘어서 싸우겠다. 최재형 선수는 여기서부터 강펀치보다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강펀치를 이제 내밀 기회를 보고 있는 거고요. 백도 하변을 지킬 수는 없겠죠. 여기 두면 그야말로 정말 나 잡아봐라. 이 사활승부가 되는 건데요. 네. 자, 하나 뛰고 이런 흐름을 타겠다는 거겠네요. 이제는 흙이 씌워 오더라도 안에서 살수 있다. 네. 예전에 이제 조치 군단 바둑을 보면 이런 흐름의 바둑이 많았죠. 한껏 실리를 차지를 해두고 상대 모양에 퐁당 들어가서 바로 움직입니까? 그게 역시 아까 그림은 좀 부담이 됐을까요? 네. 백은 지금 좌변도 깔끔해졌고 이두 점이 또 여기와 연결하려면 나도 끊어갈 수 있다. 이렇게나 날일자로 두면 끊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날일자로 가르는 수는 있습니다. 네. 흑은 가르는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곳을 두는 척하면서 공격 목표는 결국 이 흑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석점이거든요.
백도 타겟 자체는 어렵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중앙을 조금 신경 쓰면서 타겟을 해야겠어요. 네. 한 수, 한 수가 어렵네요. 이런 바둑은 뭐 평소에 많이 두어지는 벌리고 집 짓고 이런 바둑이 아니라 중앙전이기 때문에 작전도 지금 큼직큼직한 작전이잖아요. 흑의 입장에서도 네, 우선은 갈라갑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뭐 이도를 이용해서 이도를 크게 공격하는 이런 좀 대형 작전이기 때문에 네. 어렵네요, 정말. 제가 흑이어도 어려울 것 같고, 백이면, 그래도 상대가 공격해오는 것에 따라서 뭔가 작전을, 상대의 수법에 따라서 좀 거기에 대응을 하면 될것 같은데, 흑이 뭔가 먼저를 해야 되는 그 바둑이거든요. 집은, 실리는 당장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이제 흑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바둑이고, 그것이 이석점에 대한 일방적인, 일직선적인 공격이냐, 아니면은 이쪽에서부터 뭔가 실마리를 구하느냐, 끊어서. 아니면 뭐 바로 좀 악수지만 좌하기 쪽으로는 악수지만 이렇게 움직여서 판을 키우는 수도 있겠고요. 아, 그 수를 생략하네요. 근데 이거는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아깝긴 엄청 아깝거든요. 이 귀의 맛을 없애는 수가 있어서 대악수인데 나가는 것은 이제 가장 확실하죠. 네. 집어둔다면 지금은 이 수를 아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뚫을 것 같아요. 이거는 흑이 빵 따냄을 얻는다고 해도 이건 빵 따냄 30집이 아니라 빵 따내고 곰마 또 네. 빵 따내고 흐름을 백에게 줍니다. 이 선택은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백에게 네, 뚫을 수 우선은 있냐고 네,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뚫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렇게 받는 것은 말 그대로 흑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뭐 네. 그다음에 찝고 나서 붙여갈 수도 있고. 우선 이두 점을 잡는 게 네, 연결과 뚫어가죠. 동시에 실리로도 커요. 아, 여기서 근데 젖히면 혹시 아, 이쪽을 그쪽으로 끝나요. 끊습니까? 축이 안 된다는 거죠? 축은 안 되고 장문도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는 되겠네요. 이건 아까보다 훨씬 모양이 낫죠, 흑이. 활용을 할수 있는 게 많아지네요. 네. 자, 좋췄고요. 흑도 바깥쪽 단수는 불만입니다. 이 모양은 백이 확실히 잘 됐고요. 네. 안쪽으로 네, 끊겠어요. 안쪽으로 끊을 수밖에 없고. 네, 네, 안쪽으로 끊어가죠. 끊어갑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자, 좌기에서 서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재영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32강 10번째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스타일의 두 선수입니다. 최재영 선수와 송지훈 선수. 자, 많이
예, 진행이 됐는데 서로 외길 수순이라고 봤습니다. 여기를 끊고 늘어서 백이 받아주니까 단수 하나 치고 이 단수가 백, 흑은 기분이 좋은 게 나중에 합연 맛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두번 단수를 친 다음에 따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끊는 형태가 되더라도 이 단수가 없으면 바로 축으로 잡히지만 지금은 흑이 여유가 좀 생겼네요. 네,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뭐 싸바른다든지 할때 많이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자리는 절대인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등한시하면 흑에게 싸발림 당하는 게딱 눈에 보이고요. 부분적인 모양의 급소입니다. 뛴 다음에 찝어가는 수까지 보는 게. 그래야 하변도 당장 별로 맛이 없고 이석점에도 멀리서나마 응원을 보낼 수가 있고요. 응수타진이죠. 저희 이제 프로기사들이 또 말을 줄여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명 응타. 응타.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흑 5분 남았습니다. 젖혀서 단수 치는 것까지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우변 쪽으로 득이고 그게 싫어서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역시 백돌이 중앙 쪽이 안전해진 다음에는 귀사리 맛이 남고 참이 당하는 쪽에서는 좀 얄미워요. 어떻게 두더라도 활용당할 게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맞춰서 백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 이게 최재형 선수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잠깐 떠올라가지고 설마 했는데. 여기 자리가 워낙 좋다는 뜻이죠. 지금 송지훈 선수도 하나만 물어보고 이 자리 좋은 건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태도만 살짝 물어보고 가려고 했는데 역시 통 큽니다. 통큰 선수, 최재형. 그 자리는 엄청 좋은 자리거든요. 물론 이 집으로 정말 엄청나게 큰 자리가 있지만 여기를 보시면 붙이고 끊는 순간 여기가 내수가 되면서 백이 이 탈출도 사실 상당히 피곤하고 만약에 탈출이 되더라도 여기가 다 틀어막히면서 이석점이 정말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백도 우아기를 함부로 살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최재형, 이 송지훈 선수도 여기서 젖히는 게또 스타일이라. 아, 그런가요? 네. 중앙에 있는 백석점도 갈수록 위험해지겠는데요. 자, 누구의 배짱? 네, 이게 송지훈 선수죠. 두 선수 역시 뭐 배짱이나 담력이나 전혀 상대에게 이제 뒤처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기 두었다고 해서 고분고분 받을 선수들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바둑이 다시 한번 또 이거는 단순해지겠습니다. 좀 바로 사활 승부, 사활 바둑이 되겠죠. 중앙 사활. 오프닝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젊은 바둑, 패기 있는 바둑을 이 크라운의 탭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두어진 몇 수만 보아도 정말 패기가 넘칩니다. 흑은 우선 여기는 하나 막아두고 공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곳은 받지 않더라도 하나 막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돌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를 봐야 될것 같아요. 바로 이쪽에 칼을 들이밀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전 공작을 하나 막아두고요. 사전 공작을 이쪽에서부터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불확실한 것이 백이 나왔을 때가 이때부터가 좀 어렵거든요. 잘 조여붙여서 철벽으로 틀어막을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데 또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터져버리면. 여기가 거미줄이 뜯어져 버리면은 그것은 흑이 곤란하니까 이곳 정리에 대해서 수익기를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로.
이제 최지영 선수 정말 엄청난 대세력이 완성이 됐고 네. 그 안에 돌 세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 돌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 오랜만에 보는 대세력과 또 이 실리의 바둑. 예전에 이제 조치훈 구단과 다케미야 구단의 바둑 보면 이런 정말 재미있는 기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바로 공격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세력을 더 구축을 한 다음에 공격을 할지가 네. 되겠습니다. 제가 흑이라면 바로 이쪽부터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물어보더라도 뭐 여기나 아니면 이런 곳 두어서 우선은 지금 이 자리가 좋거든요. 백이 둔 다음에 이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오기 전에 흑 쪽에서 먼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라는 격언대로 날이자 되는 곳 또는 여기 이렇게 둔 다음에 백을 쫓아가고 싶네요. 집으로는 백이 이 전판을 통틀어서 거의 60집 가까이 나 있거든요. 하변이 맛이 나쁘지만 백집이라고 본다면 좀 그 수는 정말 솔직한 수네요. 이 수와 이 저쯤 수를 네. 정확하게 맛보기로 보겠다는 뜻인데 정말 솔직한 수법입니다. 백이 만약에 젖힌다면 다음 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젖힌 한번 보죠. 저도 궁금한데요. 젖혔을 때 이쪽 그림을 보고 있을 거고요, 분명히. 네. 흑은 네 수입니다. 네 수고 백이 여기를 나와서 이제 수가 늘어나느냐인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림은 네. 나오거든요. 만약 백이 여기서 하변을 지킨다면 젖혀서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잡으러 가는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두 수를 둘 수 있으면 사실은 뭐 이런 곳에 오는 것보다는 더 직선적이고 백에게 더 이 칼끝을 들이밀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송지훈 선수는 선수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했습니다. 젖힌 것도 아니고 늘어서 받았어요. 네. 두 선수 배짱이 장난이 아니네요. 자, 이거 누구 슬기가 정확합니까? 흑도 부분적으로는 이 돌에 대해서는 대약수를 둔 거거든요. 네. 백을 튼튼하게 해주었고요. 네. 자, 이 그림을 봐야 되는데 송지훈 선수의 슬기는 여기를 두었을 때 4수 이하로 줄여지거나 아니면 포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저 지금 또 재밌는 변화를 봤어요. 알려주시죠. 네.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일감입니다. 당장은 세 수이기 때문에 백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뭐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믿을 수 없이도 이게 축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여기가 흑기 자충이 차 있어서 축이에요. 이 그림도 아마 송지훈 선수가 읽고 있을 겁니다. 자, 갑니다. 누구 슬기가 정확한지. 최지영 선수도 당연히 끊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네, 텐데요. 맞아요.
끊는 것은 베개 입장에서 술기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워낙 떨리긴 떨리거든요. 흙에게 무슨 묘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뭐 이쪽으로 밀어서 막는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여기서 흙이 막는 수는 성립하지 않죠. 네, 막는 것은 그때는 찌르고 늘어서 쉽게 잡히죠. 지금은 네, 잇고 뚫을 때 다시 차단해가는 그림이 되겠어요. 역시 두 선수의 바둑 실망시키지 않네요. 지금도 흙이 이쪽이냐 이쪽이냐 어딘가를 치받아서 계속 이 공격을 할 텐데요. 그려볼 수 있는 참고도는 모양은 좋지 않지만 여기까지 버티면 우선 하변은 관통을 했죠. 네. 이두 점이 잡히지 않는 순간 백이 여전히 양쪽을 다 돌봐야 되거든요. 이수가 선수는 되지만 여기서 장문이 되느냐? 당장은 장문이 안 됩니다. 네. 흙 1분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쪽을 끊어가지 못한다면 또 심심할 텐데요. 네, 심심하죠. 이거는 만약에 뭐 그냥 지키고 백이 치받아서 연결하는 그림이 나오는 순간 다 연결되면서 네. 정리가 되니까 지금은 최재형 선수도 절대 안 쓰고요. 아, 그쪽으로 막습니까? 그거는 두 점이 잡히지만 않았더라면 여기를 두고 싶었는데요. 이걸로 잡히나요? 이걸로 잡히면 흙이 싱겁죠. 많이 싱겁죠. 잡혔으면 흙이 이상합니다. 아마 잡힌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이쪽에서 선수를 하고 1분 붙여서 두는 남았습니다.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중앙을 두텁게 해서 다시 공격하면 된다라고 봤을 텐데, 아, 이거는 우선 공격은 이제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시 뭐 바둑이 정리되면서 끝내기 승부로는 갈 수가 있지만 대만 싸움으로 가기를 이제 내심 좀 기대를 했었는데 바둑 내용이 이제 그것보다는 좀 어울린 바둑이 되겠고요. 흙이 득은 많이 봤어요 이쪽에서. 대신 백도 중앙 계속 신경 쓰였던 돌이 깔끔하게 살았고, 뭐, 여기도 살죠. 흙 1분 남았습니다. 백도. 자세가 정말 깔끔하게 네. 정리가 됐네요. 정말 이보다 깔끔할 수가 없죠. 네. 여기만 보면 흙이 아주 기분 좋은 자세로 관통을 했지만 중앙에 약한 돌들이 살았다는 게 백의 자랑이죠. 그리고 우하기 쪽에서는 미리 이 득을 많이 봐두었고. 네, 그 자리도 좋은 곳이자 소홀히 하면은 백에게서 반격이 나와 끊는 반격이 있었기 때문에 약점을 지킨 수이기도 하고요. 네. 나중에 또 뭔가 노림이 있을 수 있어요. 모양은 아주 좋지 않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이어버리면 양쪽에 둘 중에 하나는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축이 흙이 유리하니까. 101분 남았습니다. 귀중한 선수가 백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근데 중앙을 받기는 좀 후수라서 싫다면 우선 눈에 보이는 곳 그렇네요. 거기가 거기를 있었네요. 두나요? 너무 유혹이 큰 자리네요, 여기는.
이렇게 단수 치고 이어서 끝내게 된 것과는 양 선수로 엄청나게 큰 끝내기고요. 네. 최재형 선수가 또한번좀 화를 내야 되겠는데요. 여기 그냥 이어줄 수는 없습니다. 눈 뜨고 한 5집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상대를 좀 심리적으로도 긁는. 그렇습니다. 네. 거기를 지금 두었어야 했을까요? 그러게요. 뭐 당장 둘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1분 남았습니다. 거꾸로 변해서 막는 것을 계속해서 막겠다. 모양 정리를 하고 있고요. 계속 좀 두터움을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백도 거의 양쪽이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백도 네. 모양 정리가 어렵진 않아요. 사실 상변을 둔 것을 제외하고는 좌변 쪽이 맞습니다. 크거든요. 백이 눌러가는 것과 흑이 이한 점을 제압하면서 집이 불어나는 것과는 차이가 큰데요. 가령 흑이 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기만 하더라도 집이 꽤 많이 늘어나죠. 네. 여기서 계속 하변을 두어야 될까요? 두던 거 생각하면은 계속 두어야 될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지금 하변도 우하도 살아 있고요. 아, 그쪽을 또 노립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는 이제 이수가 있거든요. 솔직하게 다 끊어가 버리면 어느 한쪽은 끊어갈 수가 있죠, 흙이. 말 그대로 이렇게 두었을 때가 백이 고민되긴 하네요. 모양이 안 좋다고 하지만 모양이 안 좋아도 끊어 잡아서 이렇게 큰 집이 나면 수확이 크거든요, 네. 흙도. 그렇다고 여기를 넣을 수는 없어요. 여기 넣는 거는 바로 그냥 끼우거나 이렇게 나오더라도 다시 하변으로는 연결이 되겠지만 이 돌이 다시 몰리면서 괴롭습니다. 이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잡는 형태가 지금 이렇게 두었을 때가 고민이긴 하네요. 101분 남았습니다. 까다로운데요, 바퀴가. 네. 120초 남았습니다. 깔끔한 듯 했으나 그래도 약점이 있긴 있었군요. 네, 지금 바로 젖혀가는 것도 있겠고, 뭐 바로 젖혀가겠네요, 지금은. 방금 보여드린 그림대로 120초 남았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흑이 생각보다 소득이 꽤 크거든요. 네.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렇게 버립니까? 설마 이런 뭐 이런 거는 지금은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런 수가 필요한 순간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은 호구 치고 만약에 끊어오면 약간의 기교 같은 건 있습니다. 뭐 이쪽을 끊거나 붙여서 충머리를 네, 이용해서 득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고요.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 여기를 그냥 끊는 게 물론 크지만 101분 남았습니다. 여기도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흑의 생각은 받으면 여기까지 밀어두고 여기까지 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두고 마지막 큰 자리를 두자. 이러고 집으로 가자라는 뜻입니다. 네. 백도 안 받기는 싫고요. 안 받으면 이제 수는 나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기를 막히는 순간 중앙 쪽이 또 네. 엄청나게 불어나지 않습니까? 아예 정말 솔직하게 혹시 이렇게까지 밀어버리나요? 어차피 상변에는 백이 덮쳐있는 순간 여긴 집이 날 곳이 아니라고 네. 보고 그야말로 그냥 집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그렇게 되네요. 네. 이 대국도 꽤 큰 전투가 벌어질 것 같았는데 네. 생각보다 잘 정리가 돼가네요. 사실 저는 뭐 여기 붙이고 이쪽 변화 일어났을 때만 해도 당연히 이 바둑은 4할 승부로 네. 네,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흑 쪽에서 약간 좀 이 공격보다는 타협 쪽을 염두에 두고 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대가를 구해도 괜찮다라고 본 것 같은데 사실 좀 더 좀 강하게 몰아칠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10초 하나 둘 6, 7, 8. 이제는 막혀도 폭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흑의 수들이 당연히 여기를 밀고 딱 두겠다라는 게 보이니까 네. 그것을 좀 막는 것도 아픈데요. 막는 것도 아프죠, 사실. 멀고먼 길을 터널을 지나 이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후반전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32강전 10번째 경기입니다. 송지훈 선수와 최지영 선수. 지금 최재형 선수에게서 날카로운 수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젖혀갔고요. 이 수가 상당히 날카롭네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백도 끊어갔고요. 여기를 넘게 되면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보통은 이 형태라면은 흑이 수상전이 느린데 여기를 하나 찔러두는 교환 언제든지 되죠. 네. 그리고 젖혀 이으면 이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흑이 잡았죠, 반대로. 네, 다섯, 여섯, 일곱, 이거를 여덟. 끊고 젖히는 수까지가 안 되나요?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흥분을 했네요. 이렇게 두고 120초 남았습니다. 여기도 쓸 때가 문제네요. 네. 그냥이 좋은 수네요. 이거를 지금 찔러두진 않았는데 찔러두었다고 생각하면 치중은 이제 미는 게 아니라 붙여서 잡으니까 백이 잡혔고요. 120초 남았습니다. 막는 것은
바로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2패는 되겠지만 10초. 자, 그래서 인 타협입니다. 이건 타협인데 흙이 꽤 득을 봤어요. 네. 하변에서 꽤 많은 집을 얻었는데요. 네. 젖친수가 상당히 날카로웠네요. 젖친수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서 백도 우화는 살았지만 큰 집이 났거든요. 백이 한 55집 정도 납니다. 전판을 통틀어서 55집. 20초 남았습니다. 흙은 지금 두터움과 이 경계선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계산하기가 아주 어렵네요. 여기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 쪽으로 두어서 상변집을 짓는 것인지 상변을 잇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점을 지킬 겸 네. 집도 좀 지켰고요. 다음에 뭐 이런 곳 두면은 상변 상중앙도 많이 늘어나고 좌중앙 쪽에서도 백이 아주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방비를 한 느낌이 있고요. 120초 남았습니다.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흙이 두터움이 있고 당장 눈에 보이는 집은 백이 조금 많고 흙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이제 끝내기를 해나가는 바둑이라 결국은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냥 여기를 지켰다고 계산을 했을 때 보면 백이 흙이 이쪽이 하변까지는 47, 50, 50, 한 7, 8에 그 다음에 여기 두터움이거든요. 근데 여기 두터움은 도저히 제가 어떻게 세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백도 상변에 끊었기 때문에 또 집이 조금 늘겠고요. 네. 흙 1번 나왔습니다. 자, 절대선수의 자리고요. 이곳은 손을 빼면은 날 일자로 두어서 바로 패가 나죠. 1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건 공격적인 끝내기라고 할까요? 집이 되는 곳이기도 하면서 뭔가 다음 수를 또 보고 있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집만으로 놓고 보면 여기 지킨 것보다 작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오. 거기까지 들어가요. 어?
뭐죠? 송지훈 선수 착각한 거 아닌가요? 착각인 것 그래프가 같아요.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갑자기 변해서 제가 뭔가 했는데 제가 착각한 거 아니죠? 백이 단수를 칠 양자 수가 없죠? 중입니다. 아, 뭡니까 이거? 아, 아, 이거는 어떡하죠? 대참사입니다. 송지훈 선수 대착각이에요. 20초 남았습니다. 지금 이 백돌과 속돌이 바뀌어져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밀고 이렇게 둬야 되는, 이렇게 돼 네.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끝내기 진행이고, 아니면은 20초, 뭐 백이 하나, 입구자를 갈 수는 둘, 있었지만, 이거는 셋, 대참사입니다. 넷, 다섯. 흙이 막아도 막아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20분 수가 안 남았습니다. 나요. 이거는 좀 멘탈도 많이 흔들릴 만한 실수인데요. 아, 어떡하죠? 가장 쉽게 둔 것보다 지금 20초 집으로만 남았습니다. 다섯 집 이상 손해봤습니다. 10초, 하나, 자, 여기서 냉정을 찾을 수 셋, 있나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냉정을 찾고 뭔가, 여덟. 지금 냉정을 찾기가 어렵죠. 지금 이런 수들도 끊어 잡아도 전혀 득이 없거든요. 다음에 21분 또 우상귀로. 남았습니다. 네, 밀고 들어가면서 네. 여기만 맛이 나빠질 뿐이에요. 송지훈 선수가 보고 있는 수는 이제 이거라도 끊겠다라는 건데, 여길 끊어봤자 이미 손해봤고, 끊어잡은 수도 이미 큽니다. 송지훈 선수가 이한번 착각으로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120초 남았습니다. 이거는 좀 애석한 착각이네요. 백의 입장에서는. 최재형 선수는 뭐 정확하게 봤고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그쪽밖에 21분 남았습니다. 해볼 이게, 곳이 네, 없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부분적으로도 성립하는지가 의문이에요. 흙이, 이 정도로 벌었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물러서줄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흙이 만약에 바둑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어도 백이 지금 대책이 잘 21분 안 보여요. 남았습니다. 여길 끊어야 되는데, 전체를 잡으러 가도, 아, 그런가요? 우변과 중앙 중에 하나는 잡혔습니다. 이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변이 살더라도 중앙을 흙이 먼저 가는 순간 이건 무조건 잡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확을 얻은 흙 입장에서는 깔끔한 길을 좀 찾고 싶을 것 같아요. 보통 이쯤 되면은 사람 심리상 물러나는 게 보통인데, 네. 네, 최재형 선수는 수가 보이면 바로 돌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쪽으로 둔다에, 네, 알고 싶습니다. 뭐, 바로 순식간에 승부가 나버렸네요. 아직 뭐 승부가 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좀더 볼까요? 단수를 치고, 있는 것은 하나 막아두고 연결을 하는 순간, 여기는 여전히 끊으면 뒤로 넘어가서 수가 안 나죠. 그렇다면, 끊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통째로 뿌리째 끊어가면, 약간 까다롭긴 하네요. 이렇게 120초 되나요? 남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보다는 좀 까다로워졌네요. 이렇게 두고 이제 사활 승부가 되는데, 10초, 하나, 둘, 셋, 백도 넷,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네, 가야죠. 네. 여섯, 이 일곱, 단수를 선수해야 여덟. 됩니다. 네. 1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1분 자, 남았습니다. 돌고 돌아 사활 승부가 된것 같아요. 제가 중반에 사활 승부가 될것 같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돌고 돌아서 지금은 백이 버틸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됐고요. 흙도 여기서가 좀 까다롭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런 진행이 됐을 때 일방적으로 강하게 잡으러 가기에는 흙의 모양도 완벽하게 두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백이 듣는 게 좀 있죠. 그래도 이제 와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자, 이거 뭐 대형 수상전이 나오겠는데요. 다시 5대 5의 승부가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만약에 많은 바둑이라면 흙 쪽에서 충분히 생각한다면 잡힐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금 시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자, 막은 다음에 이제는 못 잡으면 이건 오히려 흙이 난리 났거든요. 네. 우변이 쑥대밭이 됐죠. 이쪽도 집으로 많이 당할 게 남아있고. 그렇다면 잡는 수를 보았다는 얘긴데 어딥니까? 흙이 뭐 이런 곳을 가는 게 부분적으로는 급소인데 백도 여기가 좀 들어요. 이렇게 두고 끊자고 하는 수들이 듣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찝찝한데요. 네. 최재형 선수도 거침없죠. 사실 이 정도 득봤으면은 한 5집 득봤으면은 그냥 물러설 수도 있는 장면인데 수가 보이니까 잡으러 가는 수가 보이니까 거침없이 갑니다. 자, 그걸로 지금 최재형 선수는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연 1분 남았습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그야말로 이건 정말 사활이 죽거나 살거나 해요. 네. 사활이 바로 승부예요. 네. 우변이 이제는 반대로 백이 초토화를 시켰기 때문에 흙도 정말 떨리는데요. 지금 시간을 좀 벌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또 팻감이 될 수 있는 거라. 아, 그렇죠. 네. 자, 정말 여기서의 한 수 한 수가 바로 승부입니다.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백이 좀 위험해 보이긴 하죠, 확실히. 네. 워낙 흙이 튼튼해서요. 네. 약점을 통해서 타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믿을 만한 곳이 이런 곳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선수를 하고 집 모양을 만들 수 네. 있느냐인데 1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백의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수들이 이제 선수가 되느냐도 사실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쪽으로 잡으러 가서 수상전 누가 빠르냐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게 또 좋은 수입니까? 지금 은수타진인데 이렇게 받으면 여기를 단수치고 손배도 백, 흙이 패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단단하게 지킵니다. 잡으러 가면 이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패입니다. 지금 패를 만들어 놓고 이쪽과 수상전 승부로 가겠다. 그래도 이긴다라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백의 수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뭐 가장 단단하게 이런 곳을 두었다고 가정을 네. 해보죠.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2패를 흑이 두면서 따내면 수상전을 하자는 게 다 패감이 될 것 같아요. 배기수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두 번 연타하면 수상전에서도 이길 것 같아요. 10초. 하나, 둘, 셋. 자, 근데 시간이 넷. 문제입니다. 시간이. 네. 여섯, 일곱, 여덟. 자, 우선 그쪽 승부로 갔고요. 120초 남았습니다. 여기를 온 순간 이제는 100이 뭐 안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네. 이 패를 통해서 남았습니다. 변화가 되겠고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 20초 남았습니다. 근데 흑도 중앙이 둔 게 패감을 좀 내어준 게 아닐까요? 사실은 네, 호구로 두는 게 가장 단단했던 네. 것 같아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그냥 바로 수상전 가네요. 이걸 두지도 않고. 백이 어차피 조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꽉 조여져 있기 때문에 한 숙씩 메우더라도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백은 셀 수밖에 없죠. 네. 이 수상전은 흑이 여유가 있고요. 지금 최지영 선수 생각은 그냥 바로 이곳을 메워버려도 내가 빠르지 않느냐인 것 같아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기 안 뚫을 순 없어요. 수를 늘리려면. 집안나요? 집안나서 우선 그쪽을 깔끔하게 하고 여기가 수가 느느냐.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120초 남았습니다. 100이 최대한으로 수를 늘리려고 하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요. 10초. 다 꽉꽉 막아도. 다섯, 여섯, 일곱. 먼저 밀까요? 네, 먼저 밀어야 될 것 같고. 뭐 슬기가 끝났다는 듯한 손놀림이죠. 백이 이제는 한 칸 뛰고. 10초. 이음에 부분적으로 수는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네. 패를 가면 패감은 흑이 많을 것 같아요.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두어야 되는데 그 순간 백은 패감이 여기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체 패감. 근데 흑은 이 패를 통해서 여기만 해도 자체 패감이 있죠. 여기도 사실 이렇게 키워 죽이면 자체 패감이 두 개 나오죠. 패승부가 되는데 백은 패감이 이거 하나예요. 좌변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연결해도 못 살죠. 이쪽을 연타해도 못 삽니다. 어차피 그냥 잡으러 가도 아 여기를요 한번 메워보자 한번 아, 이렇게 네. 되고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네요 이렇게 해도 흑이 한 수 빠르네요. 지금 아 그거는 이제 패로 가겠다는 아 이렇게 둬도 흑이 한 수 빠르다는 얘기네요. 네. 잡아야 되죠. 단수 치고 슬기가 얼마나 빠르면 이 장면에서 이렇게 빨리 돕니까. 지금 흑의 뜻은 따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수상전을 이렇게 하고 하겠다는 수상전을 뜻이에요. 가면 한 수 빠르다는 뜻입니다. 보시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에서 흑이 먼저 메꿉니다. 흑도 백이 메꾸면 하나, 둘, 셋, 넷 따낸 다음에 여기를 따낸 다음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어줘야 돼요. 네, 여기 하나 더 이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일곱 수인데 흑이 먼저 메운 겁니다. 정확하게 한 수 빠르네요. 최지영 선수가 이런 부분적인 수읽기, 이 사활창작에 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101분 남았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 그 승부처에서 빈틈없이 패를 통해서도 아니고 그냥 수상전으로 정확하게 조여서 끝내버리네요. 역시 한 방이 있네요. 네. 확실히 펀치는 이 펀치에 걸리면 누구라도 살아남겠습니까? 네. 아, 근데 송지훈 선수는 이 착각이 너무 뼈아프네요. 여기서부터 그냥 흔들린 거잖아요. 아니었다면 굉장히 미세했을 것 같아요. 네, 집은 백이 많고 흙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끝내기를 하는 개가 바둑이 됐을 텐데 사실 이런 수 착각 깨닫는 순간 그냥 등에 땀이 흐르죠. 송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픈 패배가 되겠습니다. 1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한 수 차이죠. 여기를 단수 쳐둔 것에 한 수가 느니까 아, 참. 1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송지훈 선수가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죠, 이런 네. 바둑은. 네, 계속. 20초 남았습니다. 120초 남았습니다. 네. 거두었습니다. 뭐 진부한 얘기입니다만 바둑은 슬픈 드라마라는 게 참 이런 바둑을 보면은 송지훈 선수 입장에서 정말 슬픈 드라마입니다. 오늘 두 선수 초반부터 싸울 때 말 때 또 전체 사활에 걸릴 때 말 때 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은 사활 승부로 막을 내렸죠. 크라운의 탭의 32강전 10번째 경기는 최재형 선수가 승리합니다. 네, 최재형 선수 16강에 진출했고요. 두 선수는 공식전 총 두 판의 대국을 펼쳐서 1승 1패가 되었습니다. 역시 펀치력 하나는 끝내주네요. 네. 네.
네, 이두 선수의 대국, 이 대진표가 나왔을 때부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특히나 이두 선수의 스타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고요. 두 선수가 초반부터 기세의 충돌, 그리고 응수타진에는 또손 빼는 또 이런 정말 패기 넘치는 바둑을 보여주었고, 사실 중반에 좀 이른 사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돌고 돌아 이 사활로 이 대마 이 승부로 사활이 났는데, 그 앞서 이제 송지훈 선수의 착각이 너무 뼈아프고요. 네. 그 착각이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좀 미세한 승부, 정말 흙이 두터움을 어떻게 끝내기에 이용하느냐 이런 미세한 승부가 되었을 텐데, 착각이 나온 다음에는 최재형 선수가 그 다음에도 사실 좀 어려운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력과 수익기에서 또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런 이 부분적인 수익기 부분이라든지 사활이 걸린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한방 펀치력이 대단히 있는 기사라서 누구라도 조심을 해야 되는 기사이고, 그 본인의 장점을 최재형 선수가 잘 보여준 한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선수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한판 승부를 보여줬는데요. 두 선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선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송지훈 선수에게 마이크 네.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초반부터 잘 두셨던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가장 좀 아쉬우신가요? 제가 이제 날 일자에서 그냥 끊겨가지고 그냥 죽은 모양이 네. 제일 아쉬운 것 같고요. 그 착각 아니었으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 갑자기 너무 큰 착각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너무 흔들렸던 것 같아요. 흙이 나와 끊을 수 없다고 보신 거죠? 네, 둘 때는 그랬는데 두자마자 거의 알아가지고, 네. 사실 이제 뭐 저희도 프로 기사지만 그런 착각을 했을 때 느낌이 참 이제 기사로서는 참 쌓여요. 네, 괴로운 순간 중에 하나인데, 네. 역시 좀 냉정을 찾기가 좀 어렵죠. 냉정을 찾으려고 이제 다른 어떤 수를 좀 읽어봤는데 아예 대책이 없어가지고 네. 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네.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우상기에 있는 형태는 좀 어느 정도 연구가 된 형태인가요? 아, 네. 연구가 돼 있어 가지고 좀 빨리 줄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다고 보신 건가요? 인공지능 이제 승률로는 100이 괜찮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최재형 선수에게 그런 마이크를 넘겨보죠. 뭐 같은 장면이었겠지만 이 송지훈 선수가 착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형세는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그때 제가 미세하거나 약간 불리한 바둑으로 보고 있었어요. 또 같은 질문입니다만, 이 초반에 두 선수가 뚝딱뚝딱 이제 다 알고 있는 변화를 두었는데, 네. 뭐 흙도 이제 송지훈 선수도 불만이 없다고 생각했고, 최재형 선수는 어땠나요?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변화긴 했는데요. 네. 이게 속기바둑이다 보니까 두텁게 처리하는 게 나중에 운영할 때 괜찮은 것 같아서 뒀어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최지영 선수는 지금 평소에 어떻게 좀 공부하고 계신가요? 평소에 사실 이 대회 꼭 이기고 싶어서 공부를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가 좋아가지고 네,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소개를 해줄 수 있나요? 뭐 다들 하다시피 인공지능 활용해서 많이 했고요. 딱히 사활 공부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포석에 중점을 두고 좀 공부를 하시는 편인가요? 네, 그런 편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송지훈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올 네. 한해 돌아본다면 좀 어떤 게좀 기억에 남을까요? 올해 사실 딱히 성적을 낸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마지막으로 크라운의 탭에서 이제 쥐어짜서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좀 너무나도 아쉽게 진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신예 기사들이 이런 좋은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게 대회를 만들어주신 크라운의 탭의 그 윤영달 회장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좀더큰 규모로 이렇게 나와서 제가 꼭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부가 정말 당차입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두 선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인사 또한 또 빼놓지 않네요. 저는 그러니까 송지훈 선수를 평소에도 이렇게 뭐 자주 보지만 정말 아픈 패배를 당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졌다고 한다면 뭐 인터뷰는 하겠지만 속으로 정말 너무 아플 텐데.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은 씩씩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대회를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을 보고 정말 뭐 평소에 아낄만한 후배이고 정말 좀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계속 성장해 나갈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32강전 11번째 경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석 선수와 김경은 선수의 대국인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